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역에 온 나비 씨. 서울에서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 서울에서 아는 분이 한 명 계셔서 오랜만에 인사하러 가고 상담도 받고 한 좀 상황 설명하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받으려던 취업비자 자격 요건에 한의사가 없어서 고민에 빠진 나비 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를 고민 중인데 외부 병원 실습 때 친해진 교수님을 뵈러 왔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저, 네. 밥파일 입고 왔어. 네, 전 더워서. 저 오늘 통이 많이 가잖아요. 한의사가 되더니 더 난기가 충천한 거. 근데 약간 그 저번에 요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제 인생은 세웅지마 같다. 세웅지마. 근데 최근에 좀 더 저거만 표현을 배웠는데 호사다모? 호사다마. 다마. 왜 다마? 왜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나쁜 일이 따라서 생겼어. 자 일단 시험 붙었는데 지금 사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교수님 한번 좀 상담 받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본다. 아무튼 나중에 그 법령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그 의사의 정의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딱 명명을 나눠놓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의사에 집어넣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알아보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일단은 법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건 오케이. 그건 왜냐면 그거 되면 바로 되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인 학생들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끼게 해준 학생이었는데 일단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고요. 그 궁금한 내용이 근데 엉뚱하진 않았어요. 대답을 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되고 하는 그런 걸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우리가 교학상장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하고 학생하고 같이 커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처음 느끼게 줄 수 있었던 학생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앞비는 장애물들을 좀 두세 개의 새로운 구멍을 낼 수 있는 정도 뭐 좀 얻은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있으면 그 장애벽도 곧 넘어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고. 서울에 오면 꼭 와보고 싶던 곳이 있었다. 나비 씨가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동네. 근데 지금 없어진 것 같는데? 아, 저기. 근데 여기서 제가 거의 반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 의전이나 한의전 입학을 위해서 미트 시험 봐야 하는데 이거 바로 옆에 학원도 몇 개 있거든요. 고시원에서 3년을 살다가 옮긴 곳은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이었다.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문을 바꿨네. 여기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살았어요. 반지하 1층. 그래도 좀 고시원 창문 없다가 창문 있고. 반지하 1층으로.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단 단계별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왔던 서울.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저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네, 알아요. 네, 기억합니다. 네. 네. 그때 돈 없었을 때 저 참치캔 하나 외산으로 어디서 되는지. 아니 그때 저 그때 이야기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약간 그때 아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아 저한테 너무 큰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뭐?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저 진짜 저 그때하고 많이 좀
그 변한 게 많아서. 저 이제 혹시 제가 뭘 때문에 나온 게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기억은 나요. 얼굴은 알게 안 알겠는데. 저 원래 미국에서 의학 공부하다가 여기 한의학 배우러 왔었는데. 아 맞아 맞아 한의학. 예. 저 이번에 한의사 네. 시험 갔어요? 붙어서. 이제 아, 잘하셨네요. 신원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장님이 건넸던 따뜻한 마음.